처음은 올리브영에서 핑크 세럼으로 아이소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에 계속 사용하다 남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나왔다고 해서 아크맨 올인원 팩트맨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고, 효과를 계속 보게 되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이랑 섞었으면 편하고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징크 선크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너무 백탁 현상이 심해서 운동할 때만 이렇게 발랐었는데, 올인원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서 일상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